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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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요, 9-1강입니다. PT 장문독해 중요 구문 기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자, our ancestor, 우리의 조상은 동사일까요? 동사가 아니더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뒤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our ancestor가 주어가 되겠죠. 동사는 당연히 was가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구문독해에서 지금 알아야 될게 바로 이거 enough to죠. 해서 어떻게 한다? 충분히 뭐마다 뭐뭐할 정도로 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조상은 존경되어진 우리에 의하여 충분히 현명합니다. 발명할 정도로 유용한 도구들을. 2번입니다. The beautiful lady. 그 숙녀는 이게 주어입니다. ing를 아직까지 동사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죽어라. 어? 농담이 아니라 죽어라. 아름다운 숙녀는 주문하고 있는 약간의 음식을 in the restaurant. 식당에서. enough to 용법이 또 나왔네요. 충분히 어리석습니다. 결혼할 정도로. The old pro, 그 늙고 가난한 남자와.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Could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래? 이런 뜻이죠.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나왔죠.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여러분, I, 1인칭, 2인칭, 3인칭이야. I, you, 또는 we, she, he. 이게 인칭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 뒤에 나오는 의문사죠. 의문사.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해석을 한다. 나는 끝까지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한다. 자, could you tell me? 말해줄래? 나에게. 언제? 그리고 어디서? 네가 주어져. 주어. 네가 풀었는지 그 수학 문제를. 동사가 이미 이렇게 텔이 나왔는데 이게 동사일까? 이게 동사일까? PP죠, PP. 동사를 못 찾는 너는 봉사! 자, 받아진 프로 뭐뭐으로부터요. Your instructor, 내 선생님으로부터. 자, 4번입니다. I forget. 나는 잊어먹었습니다. 이때 나오는 마찬가지로 forget이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나오는 whom은 관계대명사일까요? 의문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의문사일까요? 당연히 뭐가 되겠다? 의문사.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니까 해서 을로 한다. 누구를? 네가 플레이 했는지. with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랑이 좋겠어요. 누구랑. 누구랑 네가 플레이 했는지 축구를. 3 days ago, 3일 전에.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서. 자, 5번으로 나갑니다. 키큰 소녀는 fall asleep. 잠들었습니다. while 뭐뭐하는 동안? while은 접속사다. 여러분, 접속사 3개만 말해봐라. 시작! while, if, when, do, as. 자, 우리가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그렇다. 뭘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된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된다? 동사를 찾아야 된다.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더라. 자, 해석 다시 해보도록 합니다. 그 소년은 잠들었습니다. 멍마하는 동안 그 소년이 어떤 소년이죠? 명사 뒤에 전명구 어디에 있는? 교실 안에 있는. 자, taking note. 적고 있다. 그 다음 ping도 이러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ping 이제 멍마 하고 있다. 적고 있었던 동안. 5-1로 갑니다. 여러분, 5하고 5-1의 차이점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하나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끝이네. 자,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그 소년, 듣고 있는 영어 수업을. 여러분, 클래스가 수업이란 뜻이 있어요. fell asleep, 잠들었습니다. while 뭐뭐하는 동안, 그 소년이 교실 안에 있는, 적고 있는 동안. 공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꼭 수업 중에 졸아요. 근데, 저도 졸았습니다. 엄청 졸았네요. 특히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요. 6번으로 메이킹. 자, ing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합니까? ing 뭐뭐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너의 동생이 공부하도록. 지겹다. 지겨워. 지각사역 수동의 특징. 뒤에 나온 동사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늙은이라고 해석을 한다. 자, 만드는 것은 너의 동생이 공부하도록 영어를 with you, 너와 함께. 어디에서?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fallen
hour요. 한 시간 동안 five times a week. 일주일에 다섯 번. time에다가 s를 붙이면 번, 배라는 뜻이 있다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동사네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한번더 합니다. 만드는 것은 너의 영어브라더가 공부하도록 어려울지도 모른다. 됐죠? 너와 함께 도서관에서 한 시간 동안 일주일에 다섯 번. 7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왕. 동사네. 동사네. 동사라면 죽으라니까. 죽으라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전치사가 나왔어. 동사가? 아니죠. PP죠, PP. 다시 합니다. 그 왕. 사랑되어진, 아, 낯이 있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충분히 잔인합니다. 벌줄 정도로 그 정직한 남자를. 8번으로 갑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해석은 뭐뭐 해라 이런 뜻이죠. 청소해라. 그 방을. 와, 그렇지 않으면. 엔드는 그러면. 와는 그렇지 않으면. 해서 다시 합니다. 청소해라 그 방을. 와, 그렇지 않으면 neither A nor B, A, B 둘다 아닌.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뭘 부정한다?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됐죠? 동사가 여기죠, 여기 이렇게요. 됐죠? 자, 우리 변호사님 여러분, 동사, 우리 지금까지 기초금도 해놨던 심화에서 배운 여러분, 부정어 구문, 부정어로 해석되는 거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few, little. 부정어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요. 다시요. 청소해라, 그 방을. 그렇지 않으면, 너의 grandparents가 할아버지, 할머니잖아. 조부모. 그리고 너의 부모님, 둘 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5페이지입니다. 자, those get part-time job so often. 딱 눈에 띈게 보이죠, 여러분? 이제 눈에 보여야 할 텐데, so 대시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so 대시 떨어졌으면, 뭐뭐에서 뭐뭐 하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only to 부정사도 여러분, 뭐뭐에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해석합니다. those가 혼자 쓰였네요. 그럼 그들입니다. 그들. those, 그들. 그들은 얻습니다. part-time job. 뭐요? 알바죠, 알바. 알바를 얻어서 자주. 그들은 can buy, 살 수가 있습니다. on used car요. used car는 뭐예요? 중고차입니다. 1-1로 갑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가로를 멋있게 한번 쳐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앞에까지요. 그들, would like, 원하는 사기를, 차량을 get, 얻습니다. 알바를 얻어서 자주. 그들은 살수 있어요. 중고차를. 자, 2번으로 갑니다. 코코아빈. 코코아콩이죠. 코코아콩.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괄호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코코아콩은 가지고 있는 쓴 맛을. 됐죠? 여러분, 스위트가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다 en을 붙이면 여러분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요. 달게 하다야. 알겠죠? hard, 단단한, en을 붙일까요? hard은 단단하게 하다. wide, 넓은, en을 붙일까요? wide은 넓게 하다. soft, 부드러운, soft은 en을 붙여볼까요? 부드럽게 하다. 형용사에다 en을 붙이면, 뭐뭐 하게 하다. 됐나요? 자, 이때 나오는 wpp는 여러분 수동이잖아, 수동. 그죠? 이렇게 달게 되어집니다. with 바닐라, 바닐라와 함께. 그리고 다른 spices, 양념들과 함께. 양념들과 함께, 아, 깨는 빼고요. 깨 빼고, 바닐라와 양념들요. 다른 양념들, 깨는 빼고. 2-1죠. Nobody,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라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부정어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죠. 자, 이것이 이렇게 명사대야인지 뭐뭐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살고 있는 country, 나라 시골. country, 나라 시골. country, 나라 시골. 그 나라에, no, 알지 못합니다. 왜? 노가 되어 있으니까 동사를 부정해야 되겠죠. 대절이야를이죠. 대절이야를. 코코아 콩이 쓴맛을 가지고 있는 달게 되어졌다라는 컷을 바닐라와 함께 그리고 다른 양념들과 함께. 그래서 be sweetened with 뭐뭐로 달게 되어지다. 3번으로 갑니다. 자, a few children, 몇 명의 아이들. 자, 쏘대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쏘가 나오면 뒤에, 아, 뒤에 대시 한번 나올랑갑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몇몇의 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을 명사 대 to 부정사 할
할수있는 each day, 매일, 매일. 그들은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이렇게 대시 생략됐네. 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자, there is랑 있다요. 희망합니다. 있기를 정답하는 시간이 for other thing, 다른 것들을 4번입니다. 여러분, 투명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남았다? 이렇게 콤마가 남았다. 만마하기 위하여. 자, 기억하기 위하여 뭔가를 they, 그들은 have to pay attention 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집중해야만 합니다. The information, 그 정보에. 4-1로 갑니다. 뭐가 첨가가 됐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투명사 앞에 나오는 여러분, 포플러스 목적격은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한다?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 어린 성인들이 기억하기 위하여 뭔가를. 그들은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정보에. 관계대명사 들어갔죠? 네가 받은, from, 그 회사로 부터. 이 4-2가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요. 오타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몇 명의 아이들이 기억하기 위하여 뭔가를, 어떤 뭔가냐, 관계대명사죠. 그들이 원하는 기억하기를, 여기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주어네요, 대. 그들은 지불해야만 합니다. 아,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 정보에. 어떤 정보냐, 그들이 받는 그 회사로부터.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6페이지입니다. 자, 되어라, there is, 되어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few가 있네요. 아, 부정하다, 부정하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야만 한다더라. 그래서 없다가 되겠죠. 자, 없습니다.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문제죠? 내가 다룰 수 있는. 여러분, 이 명사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가 이게 해석이 어렵다니까.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할수 있는. 자, 2번으로 갑니다. 이게 주어가 되겠죠. 동사가 아니다. 왜?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동사는 이게 동사가 되겠다. 해석합니다. 그 영화. 만들어진 by 봉. 봉에 의하여. 충분히, enough to가 나왔죠?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볼 정도로 몇 번을, several times, 몇 번을. 누가? 투명사 앞에 나오는 for plus 목적의 늙은이가. 모든 사람이. 3번으로 갑니다. The machine, 그 기계. 징하다, 징해. 피피다, 피피. 피피다. 이게 동사다. 투투용법이 나왔네요, 여러분. 너무 멀어서 멀어할 수가 없다요. 그 기계 만들어진 차이나에서 너무 무거워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사무실 안으로. 어떤 사무실입니까? which was constructed, 건설되어진 1990년에. 4번입니다. The old lady, 그 늙은 숙녀 좋아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단 케이크를. 여러분, 중요 구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중, 암기하기 어려운 것 중, 잘 암기가 안 되는 수거. 자, prefer A to B, 이런 뜻입니다. 이때 나오는 여러분, to가 뭐뭐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보다. 알겠죠? 자, A를 좋아합니다. B보다, 이런 뜻이에요. prefer A to B.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늙은 숙녀, 좋아하는 단 케이크를, 쌀 케이크보다, 됐죠? 충분히 강합니다. 이너프 또 나왔네. 뭔말 정도로, 운반할 정도로 그 박스를.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은 위치되어진 동사가 아니라 PP다. 왜? 전명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캐나다 옆에. 너무 넓어서 여행을 할 수가 없다. 누가? 보통의 사람들이 며칠 안에. 6번으로 갑니다. 면머의 숙녀 누워있는 on the bed요. 침대 위에. was surprised. 놀랐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나온 투명사. 뭐뭐해서. 들어서 그 뉴스가 오는 것을 TV로부터. 됐죠? 아, 이 문장은 해석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그 뉴스를 듣고서 나오는 그 TV로부터. 자, 7번입니다. The architect, 건축가 둘러싸여진 by 우리에 의하여. 자, must be a fool요. 바보임에 틀림없다. 아, 적어놨네.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일 리가 없다. 그 다음, maybe,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의 조동사 뒤에 나온 to be 동사. 해석하는 방법. 뭐뭐하는 걸? 본이죠. 믿는 걸? 본이.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자, 8번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to be 동사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뭐뭐하기 위하여. ing 콤마. 뭐뭐? 해서 pp 콤마 뭐뭐 돼서 콤마 ing 뭐뭐 하면서 콤마 pp 뭐뭐 되면서. 아, 콤마 pp는 아직 안 배웠나요?
자, 투부정사입니다. 자, 저축하다, 저장하다, 살리다, 보호하다. 여기서는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는 protect, 보호해야만 합니다. 환경을. 어떤 환경입니까? 관계대명사 하나 왔잖아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비도 역시죠.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니은으로 끝나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페이지부터는 여러분 답지를 보고 연습을 해 보시고요. 아, 연습을 해보니까 좀 어렵다. 네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삐리링 전화 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